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40대 중반, 4학년, 6학년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성향 차이로 제가 포기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커가니 대출을 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면 남편은 인생을 집 때문에 매여서 살지 말자며 저를 설득시킵니다. 일자리를 잃어서 집에 있을 때에도 살림이 넉넉치 않아도 늘 현재에 만족만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남편 뜻대로 쉽게 살자 싶다가도 우리 집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스님,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마음먹고 살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혼을 하시고 딴 남자 만나세요.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남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자가 문제지. 여자 말 들었는데도 내가 볼 때는 남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하고 남자가 얘기한 대로 사는 게 주인이 되지. 자기 얘기대로 하면 돈에 매이가 대출 받다가 요즘같이 은행 금리 오른다는 말 들었죠. 은행 금리 오르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자 하는 정토 모토에 당신 남편은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집도 크면 청소하기 힘들지 그게 뭐가 좋아요. 그래서 소비 수준을 적게 할수록 이 현장 적응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돈이 들어와도 그걸 쓰지 말고 그냥 저축해 놓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이러지 집을 넓히거나 자동차를 크게 사거나 자꾸 이렇게 소비를 넓히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어떤 일로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이게 좁혔다가 넓히는 건 괜찮은데 넓혔다가 좁히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괴로워지고 그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제 헐떡거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남편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다. 넓은 수가 없는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현명한 사람이다. 그럼 자기는 뭐 넓은 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자기는 좀 허황된 자기 말대로 살면 인생의 큰 고비 뭐좀집큰집 살고 몇년살 수는 있겠지만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쪼들리 가지고 헐떡거리고 살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다 영끌이라 해가 막돈 끌어박아가 막 아파트 사고 넓히고 미국에서도 했는데 이제 금리 오르면 어때요? 이제 이 이자 갚기에 부담이 되죠. 사놓은 집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제 떨어집니다. 수요 집이 필요한 사람 수요도 있지만은 부동산은 대부분 이 금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폭등이 되는 거는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훨씬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현명한 줄 알고 좀 살면 어떨까? 자기 생각은 뭐 이해는 됩니다. 막큰집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 남편도 거기 같이 맞으면 되는데. 오히려 남편이 더 현명한데 자기 식대로 살자는 거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뜬 사람 보고 자꾸 이 길로 가자고 주장하면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남편 설득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나쁜 길을 가야 설득을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게 가능한데 남편이 바른 길로 가는데 나쁜 길로 가자고 아무리 설득해야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길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혼하고 그런 남자를 만나 가지고 한번 뭐 죽든지 살든지 하면 성질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건 뭐 선택이니까 인생은 저는 그런 걸뭐 하지 마라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선택이니까 자기가 해보는 건 좋지만은 첫째 이 남자하고 살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갈등만 있고 괴롭기만 하지 해결은 안 난다. 그러고도 이 남자의 생각이 내가 들어봐도 하등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러고 발전이라는 게 자꾸 많이 쓰는 게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기후위기가 오고 난리잖아요.
이 환경위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소비 수준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검소하게 살고 남는 게 있으면 이웃과 나누고, 그러면 세상이 평화롭고 자연환경도 보존되고. 근데 남편이 뭐 네. 그런 이념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면 괜찮은 게 생긴 사람이에요. 허황해가지고 주식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뭐 잘 산다고 뭐 뻥튀기 하다가 그 다음 또 망해가지고 또 길거리에 내몰리고 이런 것보다야 훨씬 안정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현실에 만족만 하니까 늘 좀 답답하더라고요. 일자리가 뭐 좀 없을 때도 매일매일 감사하자, 곧 괜찮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일자리가 없는데 감사라도 하는 게 낫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아, 일자리가 없는데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지 하지만은 만약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조금 여유, 그동안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좀 알아보면 되죠. 그동안에 실업 신청해가 실업수당 받으면서 네. 좀 하고 그래야 좀 안정된 직장은 없지. 급하다고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어떤 그런 부정한 데 유혹을 받기가 쉽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평소에 증문지수서를 볼 때마다 스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던 게 어리석다고 느꼈고, 올바른 남편을 그동안 제가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살았구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한번 애정 어린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남편하고 사이좋게 잘 살겠습니다. 네.